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의 항공사 에어인디아를 탔습니다. 에어인디아의 최신 비행기 A350-900을 타고 인도 뭄바이에서 벵갈루루까지 다녀온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핑이라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발권을 했습니다. 에어인디아가 얼마 전에 그 인도의 삼성 타타그룹에 인수가 됐어요. 원래 에어인디아가 타타꺼였었는데 1951년도에 국유화가 되면서 국영항공사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재무가 개판이 되고요. 2021년에 다시 타타그룹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어인디아 하면은 조금 더럽고 낡은 시트로 조금 유명한데 아무튼 타타로 다시 넘어오면서 대대적으로 쇄신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타타는 싱가포르 항공하고 합작으로 그 비스타라라는 항공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24년 3월까지 에어인디아랑 합병을 완료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에어인디아가 너무 개판인 이미지가 많은 항공사라서 그 항공기 도장도 제3세계 항공기 같았는데요. 이번에 신규 항공기 A350 도입과 함께 새로운 로고와 도장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완벽하게 리브랜딩을 하고 로고하고 도장이 처음 적용된 에어인디아의 새 비행기 A350을 이번에 탔습니다. 여기는 뭄바이 국제공항 제2터미널이고요. 2024년 2월 현재 총 두 대의 A350-900이 에어인디아로 인도가 됐어요. 근데 요 녀석으로는 아직 국내선 구간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뭄바이 출발, 첸나이 중간 기착을 해가지고 벵갈루루로 가는 항공편을 탔습니다. 뭄바이 공항에 에어인디아가 쓰는 이 터미널은 국제선하고 국내선 터미널이 같습니다. 인도는 이티켓을 확인하고 탑승객만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티켓을 미리 준비하시고 내부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공항이 생각외로 엄청 깔끔한데요. 이게 2014년 2월에 새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에어인디아는 D카운터 쪽에 위치해 있고요. 국내선 체크인 존도 여기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줄이 길지만 오늘은 비즈니스를 탑승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즈니스 카운터로 왔습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도 체크인이 가능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골드도 당연히 체크인이 가능하고요. 빠르게 체크인을 마치고 보딩패스를 받았습니다. 사실 에어인디아는 모바일 체크인도 되는데 저는 바뀐 로고가 있는 보딩패스를 받아보고 싶어서 대면 체크인을 했습니다. 뭄바이 공항은 국내선도 이렇게 보안 검사할 때 비즈니스 이상은 패스트 트랙이 있어요. 공항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왼쪽 구석쟁이로 직진을 하시면 국내선 보안 검사를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I love 뭄바이 여기서 사진도 몇 장 박으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성 카페처럼 잘 꾸며놨네요. 국내선이기 때문에 여기 면세점은 아니고 상점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고요. 이거는 그냥 쇼핑센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흡연실도 여기 있고요. 공항 전체에 이거 흡연실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동선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다니 라운지라는 곳을 쓰고 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입구가 이렇게 뒤쪽으로 또 마련이 돼 있어서 입장을 또 바로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인도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과일하고 샌드위치, 그 다음에 빵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주류도 있습니다. 킹피셔 맥주 요거 있네요. 제가 아직 인도 음식에 그렇게 애착이 없나봐요. 먹을만한 게 없어서 그냥 라운지를 나와서 바로 게이트로 갔습니다. 뭄바이 국내선 터미널도 되게 커가지고 조금 걷더라고요. 오늘 타고 가는 게이트 앞으로 왔고요. 10시 5분에 출발하는 에어인디아 589편입니다. 창밖으로 에어인디아의 첫 번째 A350-900 항공기가 착륙을 하고 있어요. 에어인디아의 새로운 도장을 실물로 보는 거는 처음인데 대문짝만하게 에어인디아 그 자체네요. 세핑 에어인디아. 근데 뭄바이에 스모그가 조금 겹쳐가지고 묘하게 눈에 보입니다. 이 녀석은 원래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가 주문한 A350이 있었는데요. 이게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 때문에 아에로플로트로 인도가 불가능해지니까 요거를 에어인디아에서 호다닥 구입을 했습니다. 에어인디아는 리브랜딩한 로고를 여기에 최초로 적용을 했고요. 그 기내 프로덕트는 아에로플로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항공기와 로고만 바뀌었는데 에어인디아가 그나마 조금 깔끔해 보이네요. 역시 인도의 삼성, 이 타타그룹이 손대자마자 뭐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서 그 기존의 에어인디아가 갖고 있던 보잉 787 27대랑 777 16대도 요 내부 프로덕트를 싹 바꿀 거라고 하네요. 물론 도장도 싹 바꾸겠죠? 아무튼 오늘 들어온 이 녀석은 23년 12월에 에어인디아로 인도된 따끈따끈한 녀석입니다. 보딩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기내로 바로 진입을 해볼게요. 승무원들이 보딩패스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제 자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에어인디아의 A350 비즈니스 시트 배열은 121 배열이고요. 콜린스사의 호라이즌 프리미어 제품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석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는 추세에 맞게 문이 달려있는 스위트형 시트입니다. 아이로플로트가 설치했던 게 그대로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시트 컬러만 조금 바뀌었다더라고요. 스위트형 좌석을 갖춘 녀석답게 복도가 다소 좁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완벽하게 문이 닫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미친 듯한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방항공 리뷰에 있던 톰슨 빈티지 엑셀 스위트 시트도 꽤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데 그거랑 견조도 크게 뒤지지 않는 새로운 시트입니다. 에어인디아 A350에는 총 28석의 비즈니스 시트가 있고요. 스태거드 타입에 이렇게 각각의 문이 달려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스태거드 타입이기 때문에 창문으로 밀착된 제 좌석이 보이고요. 에어인디아 A350 기준으로는 짝수열입니다. 이게 작은 틈조차 없을 만큼 창문 쪽으로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 홀수열은 시트가 복도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홀수열은 고개를 빼쪽 내밀어야 창밖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창 쪽으로 시트가 이렇게 붙어있는 짝수열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트에는 3점씩 안전벨트가 있고요. 옆으로 넘어오면 수납함으로 보이는 게 있고 또 무드등이 달려있어요. 그 밑으로는 또 충전 포트랑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창문을 두 개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창문 덮개는 버튼식으로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녀석은 풀플랫 베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침대로 이렇게 좌석이 조절이 되는데 79인치, 약 2m의 길이라고 합니다.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시트라서 에어인디아를 생각하면 뭔가 되게 낡고 후질 것 같은데 이게 에어인디아야? 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제 기준으로는 레그룸 공간도 꽤 괜찮았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를 다시 제자리로 하고요.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조절이 돼서 이렇게 한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한 손은 카메라를 들고 찍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좌석에 앉으면 일단 황금색 쿠션 하나가 놓여져 있고요. 레그룸 위로 21인치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기내 엔터, IFE는 파나소닉 제품이고요. 일본어랑 중국어도 지원을 하네요. 아쉽지만 한글은 없습니다. 모니터 옆으로는 캐비넷 같이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문을 열면 간단한 책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얕은 선반 하나랑 밑으로는 옷걸이가 또 달려 있어서 자켓 같은 거를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좌석으로 돌아와서 깔끔한 갈색의 헤드레스트가 이게 세비행기의 존재감을 완전히 상기를 시켜줍니다. 근데 얘는 접히지는 않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면 우측 팔 아래로 물병을 꼽을 수 있는 공간이랑 기내 책자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코 위로는 좌석 조절 버튼하고 무드등, 다음에 방해금지 버튼이 있어요. 무드등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조절이 되는데 메인 무드등하고 그 다음에 수납함 아래에 있는 간접 조명이 같이 조절이 됩니다. 리모컨은 액정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리모컨 화면만 보고도 기내 엔터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콘솔 쪽에는 국내선이라 그런지 이 헤드폰이 아니라 이어폰이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이게 예전에 쓰던 거라 그런지 아직 로고가 옛날 에어인디아 구형 로고입니다. 그 밑으로는 담요가 하나가 있고요. 수납장 아래 충전 포트에는 USB로도 충전을 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장을 열면 안쪽에 헤드폰을 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공간이 그다지 여유롭진 않아요. 나중에 헤드폰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옆으로는 광량이 센 독서등도 이렇게 누르면 켜집니다. 문이 달려있는 시트라서 이렇게 문을 좀 닫아보려고 했는데 이륙 전에는 그 문 닫는 기능을 밖에서 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아직 닫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밥상입니다. 밥상은 모니터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쓱 빼면 되는데 이게 클립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착륙할 때 뭐 지면에 쿵 하고 닿으면 지 맘대로 쑥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창문 덮개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보통은 아래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은 특이하게 위에 달려있어요. 제가 에어버스 A350을 여러 번 타기는 했는데 일단 상부 독서 등 외에 기존에 탔던 녀석들은 에어컨 송풍구 조절하는 게 대부분 따로 없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에어컨 송풍구 조절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자, 이제 시트를 대충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가 그 새로운 거를 타는 거라서 혀가 조금 길었네요.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하고요. 에어인디아 바뀐 로고와 함께 이렇게 A350-900. 아, 근데 이거는 바뀌어도 여전히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내지하고 토봉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A350-900 도입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선 구간이지만 메뉴판이 있어요. 이 기내식을 줍니다. 이렇게 한쪽에 음료와 함께 아침으로 뭘 주긴 줘요. 저는 치킨 소세지랑 함께 서빙되는 기내식을 주문을 했고요. 인도답게 칼로리 높은 채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뉴가 4개 중에 3개가 채식이라 육식러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 오늘의 목적지가 떴습니다. 첫 비행은 첸나이까지 가게 되고요.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이륙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바로 화장실로 냅다 달려왔어요. 그냥 보통의 깔끔한 화장실입니다. 사용감이 많이 없어서 좋았고요. 핸드워시만 꼴랑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탈취제 같아요. 화장실을 나와서 다시 제 자리로 가서 대기를 조금 하니까 이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 첸나이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기내 모니터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안전 비디오가 준비가 안 된 건지 기내 안전 시범을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 자리가 프라이버시가 너무너무 좋아서 앉아서는 아예 안 보여요. 이렇게 폰을 들어야 보이는 기내 안전 시범입니다. 매끈한 A350 윙렛티로 그 뭄바이 공항의 유명한 스포팅 스팟이 보입니다. 여기가 조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륙하기 직전에 턴하는 비행기들을 진짜 가까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꼭 한번 나중에 가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항공기가 뭄바이를 출발을 해서 일단은 첸나이로 이륙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뭄바이 벵갈루르 구간을 끊었는데요. 이게 첸나이로 먼저 가더라고요. 첸나이에서 잠시 기내 대기를 하다가 다시 벵갈루르로 출발하는 꽤 재밌는 구간입니다. 뭄바이에서 벵갈루르로 가면 되게 빠른데 아무튼 이게 첸나이로 해서 돌아가는 일정이에요. 두 번 이착륙을 하게 되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개이득입니다. 순항 고도에 올라왔고요. 제 자리 6 알파 시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6킬로로 좌석을 옮겼습니다. 아까 타자마자 눌러서 침대 만들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버튼이 비활성화되면서 기능이 먹통이 됐다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는 정상적으로 시트를 눕힐 수가 있어서 바로 시트를 눕혔습니다. 구간이 짧으니까 이게 또 냅다 누워야겠어요. 에어인디아 담요를 덮고 바로 누웠습니다. 이게 약간 니이라 감싸는 천때기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시체 같고 없어 보이긴 하네요. 다리 쪽으로 가면 각도가 살짝 아래로 쳐져 있는 시트고요. 그 외의 부분은 완벽하게 풀플랫입니다. 이게 무식하게 180도 평평이가 아니라서 확실히 허리가 편해요. 카메라가 영 좋지 않은 곳을 향하고 있지만 요거는 눕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무튼 다리를 쭉쭉 펴고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레그룸 보여드려야죠. 이게 쩍벌은 못하지만 그래도 좌우 양옆으로 꽤 여유가 있어서 편했습니다. 살짝 그냥 발이 아주 그냥 살짝 쏠리기는 하지만 그 아시아나의 그것보다는 꽤 넓은 레그룸입니다. 순환고도니까 이제 문을 닫아봐야겠죠. 싹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되게 파티션 자체도 높아요. 근데 높이에 꽉 차게 문높이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훔쳐볼 수 있는 구멍도 없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 녀석이 역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문 아래로도 개구멍 공간도 되게 작더라고요. 얼핏 들은 거로는 새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787-10에 같은 사양의 호라이즌 시트가 달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유,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역대 최고 시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나소닉 IFE에는 키즈모드 에어쇼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켜놓고요. 이제 기내식이 서빙이 됩니다. 제일 먼저 망고 스무디를 받고요. 치킨 소세지랑 계란 요리가 있는 아침상을 받았어요. 이게 잼이나 케첩도 유리병에 담겨 있어서 와, 이 기내식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국내선인데 마지막으로 아쌈티로 마무리를 하고요. 비행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퍼질러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첸나이에 거의 다 왔고요. 간지나는 A350 윙넷을 조금 담아주고요. 빠르게 첸나이 국제공항에 항공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 목적지는 벵갈루르인데 여기서 중간 기착을 하고 내릴 사람들은 내리고요. 저는 기내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기내에서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내부를 조금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이코노미 쪽 구경 갔다 와도 되냐고 하니까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내 청소하는 사람들이 내부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사이를 비집고 이코노미 쪽을 다녀왔습니다. 에어인디아 A350 이코노미 배열은 333 배열이고요. 총 264개의 이코노미 시트가 달려있습니다. 비행기를 또 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기존 아이로플로트 사양에서 시트가리를 싹 했어요. 근데 요 원색의 빨간색이 색이 조금 금방 바래잖아요. 그래갖고 한 3년 뒤면은 또 너덜너덜 또 엄청 촌스러워질 것 같긴 합니다. 좌석마다 기내 엔터가 또 달려있고요. 새삥이라서 당연히 엄청 선명하네요. 이코노미 시트에는 접을 수 있는 헤드레스트도 달려있고요. 좌석 두께는 뭐 그냥 요즘 나오는 이코노미 시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코노미 자리에 앉아서 좌석 간격을 재볼게요. 아이폰이 이렇게 세로로 꽉 물리는 정도의 괜찮은 좌석 간격입니다. 얼마 전에 리뷰했던 아시아나의 A350 이코노미 좌석 간격하고 거의 동일한 간격이에요. 가로로는 널널하게 왔다 갔다 하고요. 세 자리마다 두 개의 전원 포트가 이렇게 앞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 창문 덮개는 또 수동이네요. 바로 앞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도 와서 앉아봤어요. 이 푸이코 좌석 배열은 242 배열이고요. 24개가 달려있습니다. 좌석 간격이 확실히 여유로워요.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좌석 간격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아나 이코노미 스마트홈보다는 넓고요. 그리고 좌석 간격도 일반 이코노미와는 다르게 레그레스트가 있고 리클라이닝이 어느 정도 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입니다. 아, 근데 좌석 두께는 사실 별거 없네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고요. 좌석 번호가 이렇게 시뻘건데 저거는 방해금지 버튼 누르면 저렇게 시뻘겋게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륙이라서 이번에도 웰컴 드링크를 또 주고요. 승무원이랑 또 곳에 친해져가지고 음료를 세 잔이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판이 또 있어요. 기내식을 또 줍니다. 첸나이에서 벵갈루르까지의 구간은 40분 정도 걸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내식을 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줍니다. 대충 샌드위치 같은 거를 서빙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제 승객이 어느 정도 다 타서 제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륙 준비를 하고요. 아무튼 이제 또 두 번째 이륙을 했습니다. 벵갈루르로 갑니다. 이륙할 때도 기내가 조금 흔들리니까 밥상이 지 맘대로 내려오더라고요. 아까 착륙할 때도 당했는데 아주 개놀랬습니다. 벵갈루르로 가는 40분 동안은 그래도 아까 좀 타봤다고 조금 짧지만 여유롭게 가기 위해서 창문 덮개도 그냥 가차없이 내려주고요. 에어쇼에는 이제 33분이 뜨네요. 기내식을 다 먹을 수 있나 걱정이 됐지만 빠르게 기내식이 배달이 됐습니다. 되게 간소하게 나왔어요. 빵 안에 닭고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고요. 그 다음에 감자 샐러드랑 요거 약간 두부 식감 나는 튀김이 요게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기내식을 후딱 먹고 후딱 걷어가고요. 이게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통을 조금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뜨자마자 밥 먹고 바로 랜딩 준비를 하고 벵갈루르 국제공항이 코앞입니다. 외부 카메라로 랜딩 기어 나오는 것도 조금 봐주고요. 약 40분 만에 벵갈루르 국제공항에 다시 한번 착륙을 했습니다. 벵갈루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많이 있는 도시라서 아마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도시고요. 저는 아쉽지만 바로 싱가포르로 가야 돼서 사실 근데 인도가 너무 질려서 후딱 이 도시를 떴습니다.
벵갈루르에 오니까 에어인디아의 A350-900 2호기가 주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월 초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녀석이래요. 아직 실제 운항엔 투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흰색에 깔끔하기는 합니다. 아, 참고로 에어인디아 예전 기체들을 보면 창문에 빨간색 알 수 없는 창틀을 도색을 해놨어요. 이게 뭐 약간 힌두 사원 같고 그러기는 한데 요번에 리브랜딩을 하면서 그게 싹 빠졌습니다. 자, 이제 주기를 싹 마치고요. 리모트를 기대를 했는데 아유, 게이트가 붙네요. 아쉽지만 짧은 구간 여정을 마치고 또 내려야 되겠어요. 뭐 제가 다시 이 구간을 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A350 요 녀석을 또 우리나라 구간에 넣어줄 것 같지도 않고요. 아무튼 좋은 경험 했습니다. 제가 탔던 6킬로 6K 좌석을 살펴보고요. 다른 좌석도 괜히 기웃기웃 거리다가 비즈니스 승객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 앞으로 튀어가서 제일 먼저 문 따는 것까지 구경을 하고 이제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인디아 A350-900 1호기 후기를 보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노선에 투입이 되면 조금 대박이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조금 희박할 것 같고요. 인도 국내선을 조금 돌리고 나서 승무원들이 요 기재에 조금 친숙해지면 대륙간 장거리 노선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여지껏 탔었던 비즈니스 시트 중에는 제일 괜찮았었던 시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서 다른 어떤 비즈니스 시트들보다도 밀폐감이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에어인디아가 기존의 광동체들 내부도 전면적으로 싹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에어인디아 하면 확실히 관리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세균 그 자체라는 선입견이 많아서 다음 프로덕트들이 어떻게 바뀔지 많이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그 대한항공에서 새로 도입하는 기재 시트들도 요거하고 같을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에어인디아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